안녕하십니까. 남승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1번째 강의로 이것이 인생이다. 찰나 속에 존재하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약 강의, 주요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분의 1초가 우리는 찰나라 부릅니다. 찰나는 우리가 말하는 찰나, 순간, 그 찰나라는 것은 75분의 시간으로 따지면 75분의 1초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가 쉽게 정말하자면 미래에서 현재로 이렇게 강물같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른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도달하는 시간은 또 흘러서 인간을 지나쳐서 과거의 어느 일정한 과거로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로지 기억 속으로 남겨져서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그냥 낙인이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대 과학이 규명했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정한 흐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냥 흐름이 아니고 토막난 현재 요 시점에서 토막난 시간들이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토막난 시간의 연결이다. 그것이 이 시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 흐름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의 커다란 흐름, 강줄기가 쭉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인간의 활동을 측정하는 단위다. 이렇게 보는데 언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활동하는 것을 알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운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찰나보다도 더 짧은 또좀더더 작은 시간대를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약한 10억분의 1초를 우리가 나노초라고 이야기합니다. 10억분의 1초를 나노초라 이야기하고 이것보다 더 작은 시간, 더 조밀한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100경분의 1초를 아토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억분의 1초는 나노초라고 이야기하고 100경분의 1초를 우리가 이 아토초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극도로 미세한 시간대, 미세한 조각의 어떤 흐름이 연결되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의 우리 의식으로서 이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시간이 하나의 흐름으로서 느껴질 수도 있다. 일관된 흐름을 가진 것이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인 시간대입니다. 과학으로 측정하는 시간대고 인간의 운명에서 작용하는 시간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운이라고 부릅니다. 운의 시간은 우리가 시간대로 따지자면 2시간 간격입니다. 2시간 간격으로 운은 흐릅니다. 그래서 이 2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운이 흐르는데 명리학의 절대 그런 명제는 2시간 간격으로 흐르는 것이 운의 기본이라는 것이 절대 명제입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 100경분의 1초, 아토초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 2시간 단위로 인간의 삶이 흘러간다는 것은 굉장히 느리다. 정말 하자면은 너무 완만하고 너무 느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반면에 운의 대상이 아니고 시간의 대상입니다. 시간의 영역 속에서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실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반면에 왜 그러느냐, 다른 면으로 보면 인간은 1년 정도마다, 약한 1년입니다. 1년 정도면은 인체의 모든 내장기관의 세포까지도 완전히 다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1년 만에 싹다 바뀝니다. 그래서 삶이 계속 지속된다는 과정 속에서의 인간을 보면은 1년 전에 제가 오늘의 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10년 전에 저도 오늘의 제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삶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관점이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인간입니다. 저는. 왜? 완전히 세포가 완전히 싹다 바뀐 인간들입니다. 10년 같으면 10번의 세포가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저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1년 만에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1년 만에 만난 친구는 완전히 다른 인간을 만난 겁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억세포 속에 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서 세포가 교체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는데 실제로는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만나러 간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 완전히 다른 인간들끼리 만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완전히 세포가 바뀐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렇지만은 인간의 운명은 이러한 시간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운의 적용이 대상이 된다 하는 사실인데 인간의 이 운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운으로 적용시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은 90년을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90년을 살아가는데 그 이상도 살아갈 수 있고 뭐 물론 짧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시간 단위로 측정해야 되가 너무 좀비랑 짜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을 그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2시간 강의로 잡아놨는 명량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삶을 지속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우리가 봤을 때에 이 과학적 어떤 해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토초로서의 어떤 그러한 그 존재 그렇게 해서 인간의 생명은 아토초라는 그러한 시간에 분절된 상태로서 계속 존재를 연속해 가는, 연결해 나가는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떤 그러한 90년을 살아가는 운명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그 존재 속에서의 활동이 그냥 좀 광범위하지만 좀 이렇게 포용력 있게, 폭 넓게 우리가 인식하는 체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수십 년 전에 본 사람이나 수십 년 후에 본 사람이나 똑같이 약간 변했지만은 비슷한 본형, 본체는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매년 바뀌는 존재, 그러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이지 연속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연결되지 연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작은 토막이 붙어가고 연결되어 가는 존재지 하나의 통째로의 흐름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운명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이게 분절되어서 연결되어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우리는 이제 운을 이야기할 때에 1년 단위 세운과 10년 단위 대운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그냥 기간의 길이가 길고 짧다는 정도만 이해를 합니다. 1년은 1년짜리고 대운은 10년짜리다. 이 정도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뭐 대운은 사람의 팔자와 연관이 있고 1년은 뭐 약간 사람 팔자와 무관하게 막 그냥 지 혼자서 막 그냥 작동하는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세운은 우주 전체의 시간입니다. 우주의 전체의 시간을 의미하고 지구의 속해져 있는 지구에 작동되는 지구의 시간 전체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년 시간이라는 것은 각 개개인의 주어져 있는 시간과는 별개의 시간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1년이라는 1년 시간대 속에 노출되어서 그 시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뭐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인간이 출생 때에 10년이라는 대운을 우리가 받아 나옵니다. 사주팔자와 대운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운은 따로 계산을 해야 되지만은 사주팔자와 대운은 짝을 지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대운은 10년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1년이라는 세월이 회전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겉으로는 같아 보이는 시간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대운과 세운 속에서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각각 자기만의 고유한 시간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각각 주어져 있는 개별적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세운은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운명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작용은 운명에서 합니다. 지세운은 10년이란 대운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의 작용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실제로 대운 속에서의 삶을 1년간 조대로 바톤 터치하면서 10년을 이어가는 겁니다. 각각 세운들이 이 10년이라는 사주의 흐름을 잡아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실하게 이끌어가는데 이 인간의 어떤 삶이라면서 1년의 세운이라는 것은 인간 운명 속에서 1년 동안에 대운의 오행과의 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각 주어져 있는 대운의 이 오행과 세운의 오행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오행의 고유한 형태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찰나마다 생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어제가 내가 갖고 오늘의 내가 갖고가 아니다는 겁니다. 수시로 인간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속도가 찰나의 속도라는 겁니다. 75분의 1초의 속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다시 재부팅, 수시로 재부팅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낡은 육체는 새로운 세포와 새로운 유체로 교환되는 존재라는 사실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운명은 운의 흐름을 완성을 바로 인생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존재라지만은 내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봤을 때에 내라는 존재가 익숙하지만은 매 순간 다른 존재가 연결되는 사실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겁니다. 항상 새로운 겁니다. 항상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재부팅이 되면서 익숙하지만은 실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도 새로운 존재고, 나에 있어서 상대도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참 삶은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 순간 바뀌면서 매 순간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더 기이하고 더 아름다운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연도 더 소중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현대 과학으로서는 완전히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운명의 4차원적 요소, 운명에 포함되어 있는 4차원적, 운명 사주팔자는 3차원적인 요소인데, 운이라는 것은 4차원적 요소이기 때문에 3차원과 4차원이 결합하는 상태가 바로 사주팔자와 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차원적 요소인 운의 작용, 이 운의 작용으로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더욱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참으로 귀하고 신비로운 존재고 더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